신바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핫하게 역주행하고 있는 브레이브 걸스의 롤린 안무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춤을 못 추는 분도 누구나 하실 수 있게끔 쉬운 하이라이트 파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버전 영상은요 곧 올려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배우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준비물은 의자가 되겠습니다. 집에 있는 아무 의자나 편한 의자 준비해갖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시죠. 자, 그럼 가장 핫한 의자춤 안무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의자에 올라가기 전에 기본 동작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린 안무의 기본 동작은 바로 골반 아이솔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상체, 하체를 분리해서 상체는 고정시키고 골반만 원을 그리면서 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이솔레이션을 할 때는 골반의 위아래 바닥에서 평행하게 원을 그렸는데요. 이번에는 엉덩이로 이름 쓰기처럼 이응자를 그린다고 생각하고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요. 골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고요. 무릎을 더 구부리면서 아래로, 그 다음 왼쪽, 그 다음에 위로 끌어당기면서 골반의 원을 그려주세요. 자, 이 원을 그리면서 손 동작이 들어갈 건데요.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손을 주먹을 쥔 상태에서 양옆을 뻗어주면서 들어갑니다. 세븐, 에잇에 퍼주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 한 번, 두 번을 그려주고 양손을 가슴 앞에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손을 쓸어 내리면서 한 번, 두 번, 그 다음 양손을 위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이때 양손이 머리 뒤에서 앞쪽 가슴 앞쪽을 쓸어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요 점점 내려오면서 골반 한 번, 두 번, 앤 그 다음에는 천천히 쓸어서 쪼그리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연결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요. 손을 얼굴에 살짝 받쳐주고요.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드시고요. 자, 앉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돌려줄 겁니다.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골반을 들어준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세 번을 가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요. 상체가 같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골반 중심으로 움직여주시면 되는데요. 세 번 다시 한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포즈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자춤 기본 안무였고요. 자, 이제부터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는요. 방금 배웠던 동작을 의자 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손을 뻗으면서 세븐, 에잇에 뻗어주고요. 원, 투, 3, 4의 양손, 5, 6, 7, 8의 위로 내리면서 1, 2, 3, 4 내려가면서 5, 6, 7, 8의 손 포즈를 해주시고요. 자, 무릎을 살짝 들면서 1, 2, 3, 4 세 번 5, 6, 7, 8 까지 해주시면 의자춤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음악에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텝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디디면서 뒤를 바라보고요. 다시 오른발을 디디면서 앞을 바라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계속 틀어줄 건데요. 자, 중요한 건요. 발을 디디면서 골반을 바깥쪽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고요. 다시 바깥으로 쭉 밀어줍니다. 자, 손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요, 양손을 목 뒤쪽에다가 받쳐주시고요. 오른발을 내가 디뎠으면 오른쪽 팔꿈치를 위로하면서 스트레칭하듯이 가슴을 활짝 쭉 열어주시고요. 다시 제자리, 이번에는 가운데, 이번에는 왼쪽 팔꿈치를 올려서 다시 한번 오른쪽 앤 왼쪽 한 번씩 교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가볼 건데요. 오른발을 디뎠으면 오른쪽 팔꿈치, 그 다음에 발을 모아주면서 정면 쭉 늘려주세요. 자, 이때 약간 스트레칭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을 쭉 밀고 골반을 쭉 빼고 시선을 하늘,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서 왼쪽 팔꿈치.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 때는 뒤를 돌아서 왼쪽을 바라봐줍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발에 오른손을 위로, 오른발 모으고, 그 다음 왼발 뒤에 보고 모으면서 왼쪽을 바라보세요. 자, 이제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가볼 건데요. 왼쪽 발을 디디면서 왼쪽 팔꿈치 가슴을 쭉 열어주고요. 발을 모아주면서 다시 팔꿈치하고 쭉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 딛고, 자, 이번에는 아까와 반대로 왼쪽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틀어서 정면을 바라봐 줍니다. 턴 도는 게 조금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오른쪽 왼쪽 연결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오른발부터 오른발 모으고 왼발 방향 턴, 왼발 모으고 오른발 방향 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도는 동작이 나오는데요.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딛어주세요. 자, 이때 손은요, 뒤로 살짝 열중시하듯이 뒤에 잡아주시고요. 오른발 딛고 왼발 딛을 때 이때 상체가 살짝 오른쪽을 바라보고 왼발을 딛으면서 돌아서 제자리. 자, 이번에는 반대로 왼발을 딛으면서 몸의 방향, 그 다음 오른발을 딛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발을 다시 딛어주면서 방향 바꿔서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려면 오른발을 먼저 딛고요.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발을 딛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른발, 왼발 찍고 왼발 딛으면서 왼쪽으로 턴 돌아서 반대, 왼발 딛고 오른발 딛고 오른쪽으로 돌면서 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고요. 마지막 엔딩 포즈만 남겨놨습니다. 엔딩은요, 기다리고 있을게에서 손끝. 자, 다시 손바닥, 그 다음에 양손 얼굴. 자, 다시 기다리고 있을게 베이베 인사하듯이 가주시고 마지막 포즈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느린 음악에 먼저 맞춰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Baby.